안녕하세요. 파쿠로 제너레이션 코리아 지 이남솔입니다. 파쿠로를 시작한 지는 오래하고 8년이 지났고요. 제가 추구하는 움직임의 스타일은 자유로운 예술의 발상입니다. 제가 파쿠로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를 가고 난 뒤에 친구도 없고 집에만 항상 박혀서 부모님께 걱정만 끼치고 컴퓨터만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다른 움직임이나 운동 같은 건 접해본 적도 없고, 접해도 한 달 정도도 못하고 그만두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파쿠로라는 거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해서 한번 접하게 됐는데, 그때 다른 무언가들과는 굉장히 다른 무언가를 느껴서 지금까지 파쿠르는 보기에도 굉장히 자유롭지만 실제로 사상과 철학 면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움직임입니다. 우리 세계에는 정말로 많은 지형과 지물이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운동들처럼 혹은 다른 움직임들처럼 규격화되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되고가 아니라, 파쿠르는 어느 상황에서든 변할 수 있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움직임의 스타일은 좋게 말하면은 예, 자유로운 발상입니다. 근데 사실 안쪽으로 들여다보면 그냥 제가 추구하는 것은 항상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예, 생활할 때나 움직일 때나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안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 예,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주변 환경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갖고 싶습니다. 파쿠르를 하기 전에는 일단 제가 굉장히 소심했었고 친구도 별로 없었고 반에서 존재가 모든 존재, 물론 살도 많이 쪘었어요. 키도 작았었고 그랬었는데, 파쿠르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도 한 30kg 정도 빠지고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긍정적이게 되면서 적응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파쿠르 코치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앞서 들으셨다시피 저는 파쿠르로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긍정적인 변화를 다른 사람들과도 많이 공유하고 싶어서 파쿠르 코치가 되었습니다. 제 파쿠르 코칭 스타일은 제가 뭔가를 제시해서 수강생이 저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장애물에서 수강생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발상해내고 적용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추구하는 움직임 자체가 즐거움과 파쿠르의 자율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많은 한국인들은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어요. 직접 뭔가 자신 스스로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교육에 한해서 그 점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운 발상과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그걸 몸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제 파쿠르 코치로서의 포부는 파쿠르를 최대한 많은 이들한테 전하고 공유하고 싶어요. 내 온 CID, lately everything I do is BIG, bitch I'm DIY, till I DIE.